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2021년 사용할 벽씨는 지역의 작년 품종 중에서 순회 품종 및 토양 상태에 따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을 확보하시고 신품종으로 바꾸어 재배하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맹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로 늦게 파종한 지역은 퇴비나 볕집 등 유기물을 피복해 주시고 복토를 충분히 하여 안전활동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재배는 씨감자가 휴먼 상태에 있으면 감자싹이 나오지 않으므로 휴먼 타파를 시켜주시고 휴면 상태의 검정은 씨감자를 심기 전에 18에서 25도씨 실온에서 1-2주간 두어 감자싹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자 신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 방법에 따라 우량 종자를 준비토록 하며 약재 및 전용 비료 등 각종 자재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설 하우스 관리 요령입니다.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전창 개폐에 신경을 써서 생육 저하 및 생리장애 현상을 방지하여 주시고 작물별로 적온 관리를 하되 야간 최저 온도를 과체류는 12도씨 이상, 엽체류는 8도씨 이상 유지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등으로 가온 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는 숯, 알콜 등을 연소시켜 가온해 주시고 살균제 및 요소 연면 살포로 생육을 촉진시켜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심하면 다른 작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 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활동 장소가 되므로 휴먼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태워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장 양분 부족과 수세가 약해진 나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최대한 늦추어 실시하거나 겨울철이 아닌 월동 이후인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유벽의 그물만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 정보였습니다.